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to be certain, to 부정사 부사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사 목적으로 자, be 되기 위하여 자, 비동사 뒤에 형용사 갖고 왔죠. 자, certain 확실하게. 자, 확실하게 되기 위하여. 자, that. 자, 주어는 자, 학생들이 have the material. 자, 묶을게요. material에서 대생략 구조죠. 자, 우선 material은 수업 내용. 자, 수업 내용인데 they learned yesterday. 자, 어저께 배웠던 수업 내용을 확실하게 가지게 하기 위하여. under the control은 조절 상태로. 조절 아래에서란 뜻이죠. 자, 그 다음 ready to take its place. 자, 여기서도 to take its place 그러면은 제자리에 가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자, with 전치사 뒤 명사 들어갔죠. what they are to learn today. 자, 그래서 they는 학생이에요. 무언가 학생들이 are to는 비투용법이죠. 자, B2용법에 의해서는 예정, 의무, 가능, 의도의 예정이에요. 형용사용법으로. 자, 오늘 배울 거 무언가 오늘 배울 거와 함께. 그래서 예정, 형용사용법. 자, 이렇게 애들이 다시 의역해주면은 어저께 배운 거와 오늘 배울 내용을 제자리에 가고 준비되게 하기 위하여 너는 자, will 조동사 동사원형. 자, need to 뒤에 또 동사원형. 자, 너는 필요한데 devote 헌신 할 필요가 있다. 몇몇의 시간을. 자, 시간인데 to review 할 시간이죠. 또 to 부정사 형용사법이죠. 다시 볼. 자, at the beginning 시작인데 of each class meeting 각각의 수업 미팅 시작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저께 배웠던 거 물어보고 이런 거 한번 해야죠. 요약해보고. 자, your technique이 주어져. 자, in conducting this review. this review는 여기서는 이 리뷰란 말이 아니고 수업 시작. 자, 수업 시작에 리뷰를 conduct 수행. 자,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의 기술은 자, will determine 할 것이야. 그러면은 결정 해줄 것인데 자, whether it were not 그래서 인지 아닌지죠. 학생들이 알지 모르지. 자, 각각의 학생들이 each로 시작할 때 우리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is. 자, 각각의 학생들이 is to participate도 할지 안 할지죠. 그래서 할 예정인지라고 오늘 형용사법으로 뭐 보시면 예정 의무 가능 해서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 가능성이 있는지. 자, 예정보다는 해석상 가능성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B2용법이 애들이 participate 참가 할지 안 할지 actively 하게 자면은 활기차게 자 init이 말하는 게 바로 리뷰죠. 그래서 이 수업 리뷰를 활기차게 참가할지 안 할지 가능성을 결정하게 된다. 뭐가 너의 기술이 처음에 수업 리뷰를 어떻게 하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우리 주제입니다. 토픽. 그래서 주제. 자, 그래서 수업 처음 시작할 때 리뷰가 그만큼 중요하다가 주제가 되고 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particularly 특히. 자, 특히 poor 나쁜 기술. 자, 특히 나쁜 기술인데 자, 동격이죠. 자, 원이 말하는 기술인데 어떤 기술? You will want to avoid. 너가 피하기를 원하는 하나의 기술은 동격, to call, 보호예요. 자, 동격으로 부르는 것인데 call on good students. 좋은 학생 이름을. 자, to summarize는 또 to 부정사 부사죠. 부사의 목적으로 summarize 하기 위하여 요약. 어저께 수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 반장 어저께 우리 뭐 배웠어? 예, 더더더더더더입니다. 아, 재수 없어 이거 된단 말이에요. 자, certainly 확실하게. 자, this saves는 잘하는 애새끼 시키기. 우, 이 시키고 빼야 되겠다. 잘하는 애 시키는 것은 자, save죠. 자, 아껴줘. 이것도 뭐 일치불 일치 문제나 빈칸 문제로 낼 수 있어요. 사실은 잘하는 애들은 시간 아껴주죠. 자, 그러나 자, is은 여기서도 확실히 잘하는 애들 시키는 것은 accomplishes 하게. 그러면은 달성 하게 만 달성은 아니고요. 달성하게 만들어주는데. 오, 고탄하네요. 자, even less. 자, even less에서는 비교급 강조. much, even, still, far, a lot에. 아, 비교급 강조요. 자, 훨씬 less 하게. 덜. then, 만약에 너가, 자, were to, 또 비트용법. 아, 비트용법 개, 나, sorry. 죄송합니다.
진짜 맛있었죠. 자, 그럼 네가 의도예요, 여기서는. 네가 world to give, 주려고 하는 의도보다 that summarize yourself, 그 요약을 너 스스로.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에서 하자마자, you have announced 하자마자, 그러면 너가 알리자마자. 자, 알리자마자인데, 자, which child is to recite? 어떤 학생이 recite 암송. 암송한단 말은 여기서 사실상 말이 암송이지 요약이란 뜻이에요. 어떤 학생이 요약할지를 결정하자마자, 또 죄시키네. 뻔하지. 이번에는 뭐죠? 그 리뷰는 season은 멈춘다. 자, 멈춘데 어떤 게? 자, to be a problem. 문제가 되는 게 멈춰. For 누구에게? The other students. 제가 하겠지, 당연히. 요구되는 말이에요. 나는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seize도 빈칸에 긴 내려면 될 수 있습니다. 자, once는 해서 또 똑같이 if적인 느낌이에요. 저번에 나왔던 것 똑같이. 한 번, 자, 다른 학생들이 해서 다른 학생. 데이가. 자, 다른 학생들이 발견하면은 오직 the most capable. 가장 능력 있는 학생들이, 자, 항상 call on, 불려진다는 것을, 반장, 또 반장 시키겠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자, they, 단순히, 여기서는 they도 다른 학생. 다른 학생들은 simply, 단순하게 retire 해요. 자, 여기서도 retire도 빈칸 넣기. 은퇴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물러난다. 은퇴한다는 말이, 자, from the review session으로부터.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빈칸 몇 개 나왔어요. 빈칸 문제도 주의하시고. 오직 네 학생인데 who have already proved their ability까지. 자, 어떤 학생이냐면은 이미 증명해왔던 현재 완료에도 계속적 용법이죠. 자, 그들의 능력을 증명해왔던 유능한 학생들만 actually 실제로. 자, profit은 이익. 이익은 아니고 이익이죠. 이익을 받게 되는데 from the review.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생은 놓치게 되고 잘하는 애들만 이익을 받게 된다. 부익부 빈익빈이다. 금수저만 잘해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 그래서 윗글의 소재는 누구든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리뷰 세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때 누구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잘 고안해라. 특히 요건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 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복습 지도 시 잘하는 학생만 시켜선 안 된다.